사진은 눈이 채 녹지 않은 인왕산 자락길입니다. 2022년 12월 31일 2258일 일일만보 1348일 어제는 걷기길 31번째로 인왕산 자락길 중구길로 걸었고요. 예, 저 인왕산을 많이 다녔는데 어제 처음 가본 코스도 좀 있었습니다. 데일리 퍼즐 1937회. 인왕산 자락길은요, 창의문에서 출발해서 사직당까지 오는 건데요. 방향은 생각과 달리 지도를 보면은 거의 정남향으로 오는 거고요. 원래 코스는 그렇게 길지 않은데 이게 2.7km? 예, 근데 3.6km나 걸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2.77km 구간을 3.5km 넣고 75분, 2.7km면은 뭐 1시간인 걸 알아야 되는데 75분 걸렸습니다. 어쨌든 눈 덮인 인왕산에서 아쉬운 겨울을 봤습니다. 예, 인왕 스카이웨이죠. 인왕산 숲길, 상당 구간이 또 겹쳐 있습니다. 예. 낮에 눈이 안 녹았습니다. 가온다리, 미끄럽죠. 예, 딱 봐도 미끄럽습니다. 이런 데도 양지바른 데는 아주 눈이 없습니다. 이런 데도 눈이 많고. 예, 그래서 조금 춥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수성동 계곡, 그쵸? 예. 쉼터, 이렇게 있습니다. 수성동 계곡에서부터 요 구간이 전 처음 가본 길인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계단도 그렇고, 이렇게 낯설고, 눈도 안 녹고, 낯선 구간으로 한참 걸었습니다. 그래서 단군성전, 사직단 돌담, 사직단, 이렇게 걸었습니다. 예, 2022년 마지막 날이었네요. 오늘 걸음은 내일 2023년 첫날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